네, 안녕하세요. 저희 널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 인사드립니다. 저희 오늘은 감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nfection Control이고요. 이 토픽을 제일 먼저 가져온 이유가요. 뉴욕 RN 면허를 이제 어플라이 하실 때 크레딧이 있어야 되거든요. Infection Control을 에 관련된 토픽에 대한 크레딧이 한 5학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크레딧도 받으시고 결국엔 NCLEX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이제 커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격리 문제랑 뭐 감염 관리 문제에 대한 NCLEX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제일 이제 쉽게 문제 접근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토픽을 골라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엔클렉스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자주 보게 되시는 문제고요. 면허 지원 시에 이제 의무 교육 크레딧, 특히 뉴욕주에서는 5학점의 이제 크레딧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병원 입사랑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도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 병원들이 있어요. 특히나 큰 병원. 특히나 마그넷 하스피탈이라고 해서 널싱 보드에서 이렇게 승인을 조금 준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시험을 해요.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 가끔 나옵니다. 이런 어떤 프로텍션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텍션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단해요. 거의 엔클렉스 문제랑 비슷하게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임상 간호에서도 계속 보시게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픈 환자들을 보는데 거의 다뭐 이제 감염 환자죠. 뭐 감기, 뭐 그리고 폐렴, 뭐 뉴모니아, 그리고 뭐 브론카이티스, 아니면 C.difficile. 뭐 갑자기 뭐 다이아리아로 오고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흔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임상 간호 단골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일 뭐첫 강의가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이 토픽이 가장 중요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요. 이제 이게 뉴욕주 여기 이제 RN이랑 뭐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이제 의료 직종군들한테는요. 이제 뉴욕주에서 이제 mandatory training이 필요한 거예요. 의무 교육이 필요한 건데요. 이제 이 의무 교육이 필요한 군이 이제 infection control이에요. 그래서 감염 관리에 대한 의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는 뭐 치과 의사, 덴티스트, 뭐 치위생사, 그리고 LPN, 그리고 검안사, 포다이트리스트는 이거는 이제 그 발만 보는 의사들이에요. 이것도 라이센스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발만 보는 그 의사분들, 그리고 RN. 이게 그래서 이거 면허 신청하실 때이 트레이닝 받은 것도 승인 이 서티피케이트도 같이 보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뉴욕주 어플라이를 할때 이런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요 다큐멘테이션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요청을 할 거예요. 면허 이 어플라이 하실 때요. 주마다 이제 CE requirement가 달라요. Continuing education. 그래서 RN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제가 뉴욕주 걸 갖고 왔거든요. RN 같은 경우에는 are required to complete coursework or training in infection control at initial license and every 4 years thereafter. In addition, there is a one-time requirement of 2 hours in child abuse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그래서 infection control 감염 관리에 대한 크레딧이랑 그리고 child abuse 아동 학대 이거에 대한 교육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승인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인펙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라이센스 받으실 때 그리고 매 4년마다 계속 이 교육을 받았다는 승인을 보내주셔야 돼요. 라이센스 하실 때.
그러면은 어디서 가면 관리 트레이닝이랑 크레딧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이제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본인이 그냥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 직접 하시는 거는 저 같으면 온라인으로 하겠죠. 왜냐면 뭐 바쁜데 뭐 어디 가가지고 수업 듣기도 싫잖아요. 그쵸? 바쁜데. 온라인으로 저는 하고 있고요. 메드스케이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꼭좀 가입을 하세요. 이거 무료거든요. 메드스케이프에 가시면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센터가 있어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간호사를 위해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이런 교육요 그리고 리딩이에요. 그냥 잘 읽으신 다음에 Q&A 답해 주시고 그러면은 크레딧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한 토픽당 0.5에서 1 크레딧이에요. 그리고 토픽이 일일이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아요. 대신 이건 공짜입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시면은 크레딧 받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이트니까 조금 알아두시고 가입해서 이제 조금 리딩을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인펙션 컨트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토픽을 다룹니다. 미국에 있는 간호사들 다 여기 가입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셔서 어떤 토픽들이 있는지 요즘에 핫한 토픽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 메드스케이프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리딩당 크레딧이 뭐 0.5에 1 이거 뭐 이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이제 그 라이센스를 리뉴할 때좀 거의 닥쳐서 하는 스타일이라 한 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곳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추천한 곳 때는 드리는 곳 하나는 또 네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그냥 읽기만 하면 크레딧 5점 줘요. 근데 다음은 조금 돈을 페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 비싸진 않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제일 싼데예요. 그래서 제일 싸고 읽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추천드리는데 곳입니다. 예, 그래서 메드스케이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제가 링크를 걸을 테니까 거기 가 보시고요. 이제 메드스케이프 가시면 뭐 뉴스, 이게 최신 뉴스, 의학 그리고 간호학 뉴스, 그리고 여기에 그 약물 정보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디지즈랑 다 있고 여기에서 CM이랑 에듀케이션 섹션 가시면요, 본인이 이렇게 섹션 가셔서 이제 서칭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리딩은 본인이 하시고 그다음에 크레딧 다 하실 수 있고 뭐 여기에서 막 비디오도 많고 도움되는 게 많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펙션 컨트롤에 대한 크레딧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치 가셔서 인펙션 딱 이제 검색 눌렀더니 요런 토픽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요런 토픽 중에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CME, CE. 요 리딩에서 이제 1크레딧을 준대요. 이거를 보시고 여기서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 퀘스천 앤서 다 하시면 이제 여기서 크레딧 1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쉽죠? 네. 그리고 넷시는요, 여기도 링크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본인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주에 어떤 requirement, 어떤 continuing education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넷시 C requirement slash nursing slash 여기로 가시면은요, 본인이 뭐 가시고 싶은 주가 일리노이 주시다. 여기 클릭하셔서 가셔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뭐 뉴욕 같은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mandatory래요. Child abuse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and infection control. 그래서 이게 mandatory고요. 그래서 이 토픽 같은 경우에는 child abuse는 15불, infection control은 20불. 그래서 토탈 한 35불 정도 내시면 요 크레딧 이거 그냥 리딩만 하시면 바로 certificate이 나오고요. 그걸 PDF 파일로 이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널싱 라이센스 이제 어플라이 하실 때.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이제 감염 관리 문제 유형이 뭘까? 이렇게 조금 이제 책을 다시 좀 리뷰도 하고, 미국 애들이 하는 뭐 엔클렉스 사이트도 좀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프리커션이랑 아이솔레이션 테크닉. 그러니까 뭐 감기 환자 왔을 때는 어떤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나? 어떤 격리해야 되냐? 뭐 스탠다드 프리커션이랑 뭐 드랍렛 프리커션으로 가겠죠. 뭐 감기 환자로 처음 왔으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다이아리아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C. diff, differential 하고 있으면은
컨택 프리커션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프리커션이랑 아이솔레이션 테크닉 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MP 문제에도 나와요. 아유, 귀찮아. 계속 뭐 라이센스 하나 하실 때마다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간호사 문제 등에서 조금 흔하게 또 나오는 게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간호사 직군 자체가 이제 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잖아요. 직접적으로 계속 간호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컨택 프리커션 같은 경우에는 가운 입고 뭐 장갑 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간호사 개인이 본인을 이제 프로텍트하고 환자를 프로텍트하고 타인을 프로텍트하는 이퀴먼트를 착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질병일 때 어떤 이퀴먼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차지 널스들 이제 뭐 널싱 슈퍼비전 이런 분들께서 이제 계속 이제 나오시는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션 플레이스먼트 문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감염이 된 환자를 어떤 환자랑 같이 둘까? 병실이 뭐 1인실만 있는 게 아니고 2인실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션 플레이스먼트도 자주 물어보고요. 핸드 하이진 이거는 스탠다드 프리커션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핸드 하이진을 어떻게 하는지, 뭐몇초 동안 러빙을 하는지, 뭐 핸드 하이진 하는 그 솔루션 어떤 건지, 워러랑 비누만 하는 건지, 알코올로 하는 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문제가 간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RN이나 MP나 뭐 MD나 다 이제 인펙션에 굉장히 노출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익스포저 이밸리에이션 만약에 내가 인펙션에 노출이 됐을 때 특히 뭐 HIV 감염된 환자의 니들의 이제 본인이 이제 잘못해서 여기 뭐 찔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이런 거는 그 병원 이제 취업하실 때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간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슈퍼바이저에 노티파이를 한다. 뭐 그리고 뭐 병원에 있는 그 직원 헬스센터에 간다. 혹은 뭐 이머전시 룸에 간다. 해서 뭐 백신을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스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은 이제 나중에 임상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책을 급하게 못 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기로 시작했으면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리딩은 일단은 리딩부터 우리가 저희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감염 관리 리딩을 할까요? 답은 CDC예요. CDC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 예방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가이드라인은 인펙션 관련돼서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 이게 스탠다드예요, 골드 스탠다드. 여기에 와서 좀 인펙션 관련된 저널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테크닉이나 그리고 어떻게 프리벤션을 하는지, 그리고 환자 교육은 어떤 브로셔를 쓸지 이런 것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셔서요 조금 리뷰를 좀 해보세요.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근데 처음에 리딩 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리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펙션 관련돼서 이제 관리하는 게 사실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끔 뭐 임상에 있으시다가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아이 감염군에는 내가 뭐 어떤 테크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럼 무조건 일단 CDC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영어 리딩이 조금 어렵고 혼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저는 이제 사실 환자 설명서랑 비디오를 참조하시길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환자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언어 자체도 쉽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있고, 그리고 비디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사실 처음 이제 영어로 된 원문이 어려우신 분들, 영어로 된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좀 읽으시고, 이게 조금, 아, 이거 좀 이해가 잘 된다. 그러시면 이제 또 다른 리딩, CDC 다른 리딩도 좀 찾아보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감염 관리를 왜 먼저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래서 뉴욕주에서 인펙션 컨트롤 크레딧이 필요하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개의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어요. Medscape이랑 NetSee. 그래서 나중이라도 뭐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뭐 리퀘어먼트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 두 사이트에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CDC 웹페이지 가셔서 좀 리딩을 조금 해보세요. 이제 조금씩 이제 영어 웹사이트에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고요. 제가 이미 이제 CDEF 관련해서 이제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널싱홈이나 이제 뭐 아큐케어 세팅에서 이제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CDEF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공부하실 준비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프레젠테이션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